리더스 뱅크도 꺼내주시고요. 둘 다. 뭐, 여러분도 그냥 뭐, 멍하니 앉아있습니까? 제가 당연히 꺼내서 꺼내야지.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먼저 어디 갔어? 자, 그래서 전치사 구를 찾아서 밑줄을 긋고 형용사 부사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치사 구는 뭐 전치사로 시작된 어떤 덩어리라고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뭐 했을 때, 끊어읽기를 했을 때, 끊어읽기 실시했을 때그 전치사의 덩어리가 when이나 where나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이게 부사의 역할을 한다 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 사용된 경우에는 명사 뒤에 어떤 시가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치사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 어떤 시가 길어지기 때문에 끊어읽기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 뭐, The boy in the room is my brother와 같이 방 안에 있는 그 보이가 나의 남자 형제다. 이런 문장과 같이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를 한다라고 설명했고, 각 문장에서 형용사로 쓰, 어떤 시로 쓰이기도 하고, 부사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럼 끊어읽기 해보면 드러날 텐데요. She goes to the store. 누가 다부터 찾는 거죠? 영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그걸 주어 동사라고 하고요. 저는 뭐, 초등학생들한테는 누가다라고 얘기했고, 땅콩이라고도 얘기했고요. 누가 뭐뭐한다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she가 goes 한다 to the store. 얘가 전치사 구고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준비됐죠? 뭐라고 물으면 돼요? 그렇죠. Where does she go?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저 전치사 구는 to the store고, 하는 역할은 부사다. 그 다음에 they ate at the house 하고 있죠. 누가 뭐 했다? they가 ate 했다. 그 다음에 at the store가 전치사구고, 얘가 하는 역할은 여기에 있는 go도 그렇고 ate도 그렇고 명사가 아니고 다 동사죠. 그래서 마찬가지 where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얘는 부사다. 그들이 집안에서 뭐 식사를 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Steve is by the desk. 그래서 be 동사의 뜻은, 여기에 be 동사 is가 있는데 be 동사의 뜻은 뭐하고 뭐가 있는데, 비동사의 뜻도 또 얘기해야 됩니까? 비동사는 두 가지 뜻이 있죠. 뭐하고 뭐? I am happy 할 때, I am in the room 할 때, 그다음에 I am a student 할 때, 다 비동사인데, I am happy. 뭔 소리니까?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건? 비동사 뜻이 뭐예요? 아, 나는 행복하다. 이다죠, 이다. 오케이, okay, I'm in the room은 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도 있어요, 비동사는? 있다란 뜻도 있고, 있다, 있다, 얘기 다 까먹었어요. 다시 앞에, 앞으로 돌아가, 다시 할까요? 비동사는 뭐하고 뭐가 있다? 이다와 있다. 그러면 Steve is by the desk는, 여기에 is가 이다예요, 있다예요? 있다가 될 수밖에 없죠. 어떨 때 비동사의 뜻이 있다가 되느냐? by the desk,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그럼 어디에 이다야? 어디에 있다야?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by the desk라는 전치사구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 the knife on the table is on. 그래서 이 문장은 간단 버전이 뭐야? The knife on the table is old. 초간단 버전. 그렇죠. It is old죠. 그게 낡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낡았다. 초간단 버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on the table이 the knife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뭐의 역할이다? 형용사 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knife가 old하다? 테이블 위에 있는 knife가 칼이 낡은 칼이다. I meet him at six. 해서, 아, 전치사구는 얘가 밑줄 쳐져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I meet him at six라고 돼 있는데요. 내가 뭐 한다? 내가 만나죠.
그렇죠. 누구를 언제 6시에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얘는 부사 역할을 부사구에 역할한다. 그러면 S6단 대답 준비됐죠? S6단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en do you meet him? 하면 되겠죠. 그 남자 언제 만나니? When do you meet him? 했더니 I meet him at 6. him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o do you meet at 6? 6시에 누구 만나니? Who do you meet at 6?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파리가 책 위에 있으니까 A fly is on the book. 그러면 is의 뜻은 두 가지 중에서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on the book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re is the fly? It is on the book. 오케이. 그다음에 the apples are in the basket. 그러면 in the basket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re are the apples? Where are they? They are in the basket. Where에 대한 대답이 계속 나오고 있죠. Where 어디에? 계속해서 부사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애가 책상 옆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사과는 책상 위에 있으니까 a child가 있다 어디에 by the desk and an apple is 그렇죠 위치를 나타내는 말을 이렇게 전체를 써서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말이 되도록 해라 오케이. 좀뭐 재밌게 하려면 좀 되겠지만 he is drawing 그가 그리는 중이죠 무엇을 마우스를 어디다가 on the w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왜 됐느냐 얘가 전치사죠 그렇죠 전치사 뒤에는 무슨 시가 와야 돼요 그렇죠 명사가 와야 되는 거죠 명사 아니고 명사 아니고 명사 얘 제니는 명사 맞는데 왜안 되느냐 더 제니는 안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he is drawing a mouse on Jenny 하면 재밌겠다 제니가 눈치채면 때리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빈칸에 들어가서 없는 것을 고르라 그래서 the girls in the mall are tall 하고 있죠 마찬가지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되는데 명사 맞고 명사 맞고 명사 맞고 명사 맞는데 얘는 아니죠 작은 안에 있는 소녀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공원에 있는 애들이 키가 클 수도 있고, 커다란 방에 있는 여자애들이 키가 클 수도 있고, 버스에 타고 있는 애들이 클 수도 있고, 집 안에 있는 애들이 클 수도 있지만, 작은 안에 있는 애들은 없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들어갈 전체적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그러면 The monkey is on the desk. 가능한 일이죠. 그 다음에 John passes the ball in the boy. 애 죽겠다, 그쵸? 됐습니까? 공을 뭐애 몸속에다가 전달해주면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monkey is with the door. 원숭이가 뭐 문과 함께 있어? 오케이, John passes the ball to the boy는 가능하겠네요. 오케이, The monkey is at the door. 원숭이가 문에 서가지고 야 같이 놀자 그러면 되겠고요. To the boy도 가능하겠고요. 뭐 by the desk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와우. 자니 공을 저 집하고 같이 패스를 해주면 이상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고요. 뭐 원숭이가 책상 안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니 공을 스티브에게 패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C하고 E가 가능하겠네요. 근데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 책상 속에 원숭이가 왜 있지?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틀린 문장 골라라. She knows the boy in the kitchen. 누가 뭐 한대요? 알죠, 그렇죠? 누구를 안대요? 그렇죠. 얘 무슨 시 하고 있다? 그렇죠. 어떤 시 하고 있죠? 부엌에 있는 남자애를 알고 있다. 앞만 길어봤자. 오케이. 여기에 he가 올 자리는 아니지 않니? it이 옵니까? 남잔, 나 보이인데. 갑자기 it으로 바뀝니까? 그렇죠. 바로 him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어떤 시 하고 명사가 합쳐지면 앞만 길어봤자라는 걸좀 이따가 뭘 하면서 배울 거다? 인칭 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고 얘는 목적격이니까 she knows him 이란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니가 through 했다 what a stone where to Steve 그렇죠. 제니가 스티브에게 돌을 던져갖고 스티브 머리 깨져갖고 스티브 엄마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혼났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I met the man in the small park 내가 만났는데 어떤 남자를 만났냐 작은 공원에 있는 어떤 남자를 만났다 일 수도 있고 작은 공원에서 만났다 일 수도 있고 어쨌든 틀리지 않았고 제니나 앞만 길어봤자 위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 연주하다는 뭐야 피아노 연주하다
play the piano. 피아노 특별하니 악기는 특별하니까. 하지만 농구하다는 play basketball이고 we are playing basketball. 틀린 데한 군데 없고. 그다음에 the children in the room are big. 그래서 누가 어떻대요? 그렇죠. Children, children인데 어떤 children? 방 안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다? 크다. 틀린 데 없죠. 그래서 틀린 데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여기 답을 쓰면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 틀린 문장 없습니다. 이렇게 써야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서 얘가 틀렸죠. 됐습니까? 얘 어떻게 고쳤어야 돼? In the small park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어순을 틀려서 틀린 거죠, 지금. 오케이, in small the park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줄리는 그녀의 방에서 뛰고 있다. 누가 줄리가 어디서 방에서 뭐 하고 있다? Julie is running in her room. 혼내겠죠. Her의 뜻은 그녀를이야, 그녀의야. 소유격이라 한다 했죠, 이걸 보고. 그다음에 그녀는 교실에 있는 소년들에게 소리, 야, 이 새끼들아!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녀가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 She is shouting, Mother boy, at the boy in the classroom. 그니까, She is shouting at the boy in the classroom. 이게 at이 하는 역할이죠. At, 누구누구에게, at the boy in the classroom. 전치사 구가, 여기 전, 이거 다 쓰면, She is shouting, 소리를 지르고 있는 중이라고 했고, She is shouting. 누구에게? At the boys는 boys인데 in the classroom 이렇게 되는데요. 자, at the boys in the classroom이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야. 근데 이 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또 다른 전치사구가 또 들어있는 전치사구 속에 이렇게 얼마든지 전치사구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덩어리 자체가 하는 역할은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re? 그래서 at the boys in the classroom이 하는 역할은 부사구의 역할이고 이 at the boys in the classroom 안에 들어있는 in the classroom이라는 이 작은 부사구가 하는 역할은 boys를 꾸며주는 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형용사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치사구 속에 전치사구가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퐁당퐁당. 오케이. 그 다음에 교실에 있는 소녀는 나의 여동생이다. 그러면 누구는 더 걸음걸인데 어떤 in the classroom은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예요? She is my sister라고 해석하는 문장이죠. The girl in the classroom is my sister. She is my sister.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것들 중에서 틀린 것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서 선생님이 돌려보낼 테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틀린 거 있으면 고쳐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 누구야 이거? 겁나 못생겼네. 부정문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시험 치면 될것 같고 지나간 것들이고 그 다음 계속해서 문법 빈도 부사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도 부사를 얘기하면서 never부터 얘기하는 never의 뜻은 다들 알고 있죠? 그렇죠? never의 뜻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할때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글로 먼저 생각하면 가다라는 말을 가지고 절대 안 간다, 먹다라는 말을 가지고 절대 안 먹는다라는 식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누가 하는 일이다? 네버가 하는 일이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뭐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절대로 거기 가지 않는다. 난 절대로 뭐 나이트 같은 데 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좀 이따가 그쵸 여러분들이 20살 되면 우리 클럽 가자 그러면 클럽에서 한번 디어 가지고 내가 절대 안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난 절대로 거기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하고 똑같냐 나는 거기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다만 이 말을 좀더 어떻게 해서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좀더 그렇죠. 강조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절대 거기 가지 않는다. 나는 거기 가지 않는다. 그리고 하는 얘기는 똑같은데 이건 좀더 강하게 얘기할 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밑에서 뭔 얘기하느냐. 나 he is에 난 놈의 he is not이다. I go에 난 놈의 I don't 거고, he goes에 난 놈의 he doesn't go라는 거예요. 연습했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은 그냥 not을 넣은 건데, 그는 절대 아니다 하고 싶으면 이게 여기다가 he is에다가 never를 넣으라는 얘긴데, never를 넣으라는 얘긴데, 그러면 he is에 never 넣으면 당연히 뭘까요? He never is일 것 같아요. He is never일 것 같아요. He is never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걸 왜 먼저 줬느냐? 자, not이나 never가 들어가는 전달하는 역할, 뭐야, 의미는 똑같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not 대신에 never를 넣고 싶으면, 그러면 never의 위치는 not과 같은 위치일까요? 다른 위치일까요? 그렇죠? 똑같은 위치를 쓰겠죠. 굳이 왜 다른 위치를 쓰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그러면 he go에다가 not을 넣었으니까 he don't go가 됐어. 됐습니까? don't go가 된 이유는 not은 뭐하고 붙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do가 있으면 do를 꺼내서 같이 붙죠. 근데 그는 나는 간다가 있어. 나는 간다. 여기다가 never를 넣으면 뭐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I never go가 된다는 얘기죠. never가 들어가는 위치가 뭐가 들어가는 위치하고 똑같아? not이 들어가 있던 위치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he goes에다 never 넣으면 뭐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he never goes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never가 들어간 위치가 누가 들어있던 위치하고 똑같아? not이 들어있던 위치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지금 무슨 부사 배우고 있다고? 빈도부사. 오케이. 자, 그럼 빈도부사가 뭔지 얘기합니다. never와 같은 부사를 빈도부사라고 배운대요. 중1 1학기 때꼭 해야 꼭늘 하는 뭐 이거는 뭐그 여러분들 교육 과정이 계속 개편되고 교과서가 바뀌더라도 1학년 1학기 때늘 빈도부사를 배웁니다. 빈도부사라고 하는데 이유는 동사를 꾸며준대. 동사를 꾸며준다는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동사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부사들을 모아놓고 빈도부사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양치질 얼마나 자주 하니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어떤 빈도라고 물어볼 때 미리 영어로 얘기하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이거 영어로 하면 뭐였더라? 그렇죠. How often이죠. How often. 그래서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애들 쭉 모아놓고 빈도부사라고 합니다. 뭐 하루에 세 번, 뭐 매일 이런 말들 있죠. 이런 말들이 다 빈도부사예요.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주로 한 단어로 된 애들이 있는데 얘들을 빈도부사라고 해놓고 따로 외운대요. 그 절대 안 하는 빈도부터 늘 하는 빈도까지 빈도가 0인 것부터 빈도가 100%, 0%부터 100%까지 이렇게 빈도가 나누어 있습니다. 네번은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눠서 이쪽이랑 좀 나눠서 생각합니다. 오케이. Never하고 hardly, seldom. Never 절대 안 하는 거고요. Hardly하고 seldom은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의 하지 않는다. Hardly, seldom은 거의 하지 않는다. Hardly, seldom, 뭐 나중에 rarely 이런 말도 배우게 될 거예요. Hardly, seldom, rarely는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ometimes, 가끔씩 하는 거죠. 그 다음에 often, 자주 하는 거고, usually,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보통은 이고요. always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하여튼 무조건 늘 하는 빈도를 always라고 합니다. 여기에 모르는 단어들 없고 다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뭐, sometimes는 뭐, 한 40%? 뭐, 굳이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쓰는 건좀 어색하긴 하지만, 뭐, 한40% 정도 빈도로 한다. 뭐, 그러면 얘들은 뭐, 한 10%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 정도 느낌이다. 뭐, 얘는 한90% 정도 느낌이다. 오케이. 뭐, 얘는 뭐, 그 사이에 어떤 느낌이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할 때 여기서 이렇게 나눈다 그랬는데요. 왜 나눴냐? 여기 왼쪽과 오른쪽을 왜 나누느냐? 왜 나눈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이 부분은 부정적이야. never하고 hardly seldom은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이제 부정적이죠. 그렇죠? 하지만 가끔씩 한다, 자주 한다. 얘들은 긍정적이죠.
그래서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특히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내 안에 뭐 들어있다? Not 들어있다. 자, 그러니까 I always go 하면 뭐예요? I always go. 그렇죠. 난 항상 간다죠. 근데 I hardly go 그랬어. I hardly go. Hardly ever go 그랬어. 그럼 이거는 이 안에 not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I hardly go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그렇죠. 내 안에 뭐가 들어있게 해석해야 된다? not이 들어있도록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선생님이 앞으로 내 안에 not 있다라는 얘기를 몇번할 거야. 됐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hardly seldom입니다.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 내 안에 not 있다 만나본 적 있는데. 아, I have a few friends.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더라? 그렇죠. 난 친구가 거의 없다 하기로 했죠. 이 안에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리 봐도 not이겠지만 해석할 때는 거의 없다라고 not이 있는 것처럼 해석한다 했어요. 이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hardly 하고 seldom도 not이 안 보이지만 어떻다? 부정적이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문문에서 be 동사는 do, does만 앞으로 뛰쳐나오고 빈도구라는 원래 자리에 붙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not 들어갈 자리에 또 not 들어갈 자리에 얘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들 전부 다 누구 들어갈 자리다? not이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빈도구사의 위치를 왜 따로 공부하느냐? not이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빈도구. 그러면 다른 거하고 잠깐 비교할게. 다른 부사는 하나 보면 왜 빈도부사의 위치를 따로 공부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오늘 만들기 때문에. 다른 부사 한번 아무거나 소환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아니야. 숟가락 잘못 갔다. 오케이. 그가 수영을 잘한대요. 누가 뭐 한다? 희가 스윔스 한대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 한다고? 잘 한다고요. 그렇죠. 그럼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볼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죠. Thank you very much. 그래서 어찌 감사하다고? 어찌 감사하다고? 매우 많이 감사하다고. 어찌 한다고? 잘 한다고. 여기 있는 well, very much 전부 다 부사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부사는 어디에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죠. 끝에 가는 게 정상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사는 뭐가 중요하고 부사는 내용이 중요하고 부사가 명사가 될 수가 없죠. 동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영어 문장의 앞자리는 주로 누가 차지하고 있어? 이 명사와 동사들이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사는 어쩔 수 없이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의미는 중요하긴 하지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사는 다 뒤로 가는데 근데 빈도 부사는 never부터 시작해서 never가 뭐하고 밀접한 관계를 뜻을 갖고 있으니까 not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never가 not이 들어갈 자리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도 다 얘하고 똑같은 위치, not이 들어갈 위치에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가 항상 행복하다는 말이 보이고 있죠. He's always happy. 그러면 그가 행복하다는 he's happy죠. 그렇죠? 그러면 그가 행복하지 않다는 뭐예요? 그가 행복하지, he is not happy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not이 들어가면 물론 뜻은 달라집니다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뭐냐? always의 위치가 왜 여기냐? 자, he is happy에다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놓고 always가 들어갈 위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럽니다. 그러면 답은 얘하고 얘란 말이죠. 그렇죠. 강조하고 싶으면 제일 앞에 always he is happy 할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 행복해요. 강조하고 싶으면 여기 보내도 돼. 근데 문장 중간에 넣고 싶으면 누가 들어갈 자리? not이 들어갈 자리에 always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묻고 싶을 때는 저자 그럼 not이 들어갈 자리는 원래는 여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한번 이게 맞는 답인데 원래 묻는 문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게 맞는데 그럼 도대체 왜 여기 왜 갖다 놨는지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가 아니고 원래 규칙대로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이 always가 없어지고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한번 읽어보세요. Is always he happy 될 거고 원래 규칙대로 읽어볼까요? 원래 규칙대로 읽으면
Is he always happy? 그쵸? 왜 always가 여기 그대로 남아있는지 알겠습니까? Okay. Is he 해야지 빨리 의미가 전달되죠. Is always he 이러면 is하고 he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뭐 하는 느낌이 없어? Is he? Is always he?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문에서는 always의 위치가 not의 위치를 따르지 않고 여기에 해서 얼른 is he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always goes to school. 그녀가 항상 학교에 간대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묻고 싶을 때 원래는 not은 여기다. 그러면 왜 not은 왜 여기 들어가냐? not의 위치는 여기에 따라오는데 always 위치는 왜안 따라오냐? 자, does not 줄여서 뭐가 돼요? doesn't가 되죠. 그러니까 not의 위치. not을 넣으라. always를 빼고 not을 넣으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요. doesn't he, doesn't she go to school? 그냥 학교 안 가니? 이렇게 되는데 not이 아니고 always를 넣으라면 여기다가 always를 넣으면 does always she 해서 너무 길어져. 그래서 뭐가 좀더 깔끔하다? does she가 훨씬 깔끔하기 때문에 always의 위치는 여기를 따라가지 않게 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she always goes to school. 자, 이거 없다 치고 그녀가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뭐예요? 그렇죠. doesn't를 넣으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죠. 그 앞에 들어가죠. 그렇죠? she doesn't go. 그러니까 뭐 여기 not을 넣으라 했으면 she doesn't go일 거고 not 말고 always를 넣으라 그러면 누가 들어갈 자리? doesn't가 들어갈 always 자리인데 근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맨날 실수하는 게 뭐냐? she always go to school. 이 문장을 보고 이거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인데 이게 틀렸는지를 모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선생님 여기 S 있잖아요. 이 G 롤을 합니다. 그쵸? 자 여기에 S 있는 건이 단어가 원래 생긴 게 이런 거고 C가 하는 행동이니까 무슨 C에 뭘 집어넣어야 돼? 그쵸? 하다 C에 does를 넣어야 되는 거지. 여기에 S가 있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she always go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she always goes 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러면 한번 여섯 문제 나오네요. 오케이. 자, 그 여기서 이제 조금 설명이 빠져 있는 부분들 한 가지만 설명하면 자, 너 얼마나 뭐 하루에 양치질 몇번 하는지 물어볼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How often 또는 how many times도 됩니다. How often 얼마나 자주? How often 또는 how many times do you brush your teeth 하면 되겠죠. Brush your teeth 이렇게 물었다 치자. How often do you brush your teeth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만약에 하루에 세번 한다고 해볼게요. 하루에 세 번이 뭐예요? Three times a day. 그렇죠. Three times a day는 빈도 분산은 맞죠? 그쵸? 맞잖아. 빈도를 얘기하는 거 맞잖아. 그쵸? 근데 길이가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나는 양치질 한다. 하루에 세번 양치질 한다고 싶으면 I teeth three times a day. 그쵸? I brush my teeth. 그 다음에 three times a day.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거 빈도 분산 맞지만, 빈도 분산 not 들어갈 위치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I three times a day brush my teeth 하면 자 영어는 뭐를 붙여넣는 거 엄청 좋아해 누가 뭐 한다 붙여넣는 거 좋아하는데 너무 많이 떨어진단 말이야 됐습니까? 뭐 굳이 얘를 강조하고 싶어 하루에 세번나 양치질해 하고 싶으면 그때는 얘를 어디다 보낼 수도 있다 그렇죠 three times a day I brush my teeth 할 수도 있어 어쨌든 누구는 누가 뭐 한다는 붙어 있어야 된다 말이야 얘가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빈도분산은 전부 다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한 단어. 그렇기 때문에 not이 들어갈 위치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얘들은. 오케이. 그리고 뭐 여섯 문제 우르르 나와 있네요. 오케이. 몇개안 되네. 야, 27개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다 계속 이어서 쓰면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 리더스뱅크. 리더스뱅크 갑니다. 오늘은 리더스뱅크를 좀 많이 해볼까? 왜 이렇게 좋아해?
5까지 했고요. 6하고 나면 유닛 하나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유닛 3이지. 다음이 그러면 먼저 한 가지를 좀 해놓고. 리더스 랭크 4 유닛 3 소트 초과 무능이 아니고 클래스 초과 일어 나와라. 니들 수업이 월요일이지? 아니구나, 화요일이구나. 화요일 오후 4시까지. 링크 굳이 걸을 필요가 있나? 단어 조금 공부하다 갈까? 그리고 이 단어 공부할 때 별표 표시하는 거 알죠? 공부한 다음에 쭉 영어 보고 쭉 뜻말 한 다음에 영어 읽고 뜻말하고 쭉 뒤집은 다음에 뜻만 보고 영어로 말하고 실패한 것들을 표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메타인지 학습법입니다. 오케이. 이건 오늘 숙제로 왔는데, 자, 오늘은 조금 다르게 수업할 건데, 읽고 문제를 바로 풀어볼 거예요. 됐습니까? 일단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Okay, number six. 따라 읽으세요. Number six. Animal. Okay, dolphins spend all their lives at sea. They have to go up to the water surface. Go up to the water's surface every few minutes to breathe. So, if they fall asleep, they will drown. 다운 아니죠, 드라운이죠. Okay, then, how can they sleep and not drown? Sleep and not drown. Thankfully, nature has a unique way of solving this problem. Has a unique way of solving this problem. A dolphin's brain has two parts. Dolphin's brain has two parts, just like a human's. Like a human's. But unlike humans, dolphins can never completely fall asleep. Can never completely fall asleep. While they sleep, they shut down only one part of their brain. They shut down only one part of their brain. The other part stays awake. The other part stays awake. After about 2 hours, the two parts of the brain blank their roles. The two parts of the brain blank their roles. Each part of the brain takes turns. Each part of the brain takes turns. Staying awake.
staying away until they both get about 4 hours of sleep. Until they both get about 4 hours of sleep. This way, dolphins can get a total of 8 hours sleep a day. Dolphins can get a 8 hours sleep a day. 오케이, 이번엔 조금 더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한번더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혼자 쭉 읽고, 뭐 소리 내든 안 내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옆에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 실력 한번 보겠단 말이죠. 오케이, 다 같이. Dolphins spend all their lives at sea. Spend all their lives at sea. They have to go up to the water surface. They have to go up to the water surface every few minutes to breathe. Minutes to breathe. So, if they fall asleep, they will drown. Then, how can they sleep and not drown? How can they sleep and not drown? Thankfully, nature has a unique way of solving this problem. Has a unique way of solving this problem. A dolphin's brain has two parts. Brain has two parts, just like a human's. Just like a human's. But unlike humans, dolphins can never completely fall asleep. Completely fall asleep. While they sleep, they shut down only one part of their brain. Shut down only one part of their brain. The other part stays awake. Stays awake after about 2 hours. The two parts of the brain blank their roles. The two parts of the brain their roles. Each part of the brain takes turns. Part of the brain takes turns staying awake until they both get about 4 hours of sleep. Until they both get about 4 hours of sleep. This way, dolphins can get a total of 8 hours sleep a day. Dolphins can get a total of 8 hours sleep a day.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각뭐 읽고 문제 풀어봅니다.
다 풀어봤습니까? 오케이. 글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됐습니까? 지금 대답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대답은 알고 있죠. 여기서 Nature has a unique way of 이셋중 뭐냐? This problem. 이렇게 물어봤고요. 이 중에서, 이셋 중에서 얘가 대답인 이유. 이 중에, 이셋 중에서 답을 여기다 이렇게 쓰시고요. 제안문을 쓰고, 그 다음에 얘가 정답인 이유를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This problem이 가리키는 것을 묻겠죠.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 문제 이렇게 대답하면 내가 딱밤 때리겠죠. 아직도 모르냐고. 됐습니까? This problem은 뭐 해석하란 얘기가 아니라고요. 얘가 가리키는 게 뭔지 물어보는 거고요. 다음 문장에서 질문은 has two parts just like humans. 여기서는 여기에 대한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지금 대답을 들을 거라 그랬어. 오케이, 그래서 like의 여러 가지 뜻과 이 문장에서 의미, 그 다음에 이 의미일 때 반대말이 뭔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humans 뒤에 생략된 말이 무엇일까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but unlike humans, dolphins can never completely fall asleep. 폴에 대해서 아까 물어봤나? 물어봤네. 컴플리트가 아니고 컴플리트리가 사용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 왜 컴플리트가 안 되느냐? 그다음에 while they sleep. They shut down only one part of their brain. 그래서 데이가 가리키는 게 뭐냐라는 거고요. Only one part of their brain.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거 물어봐야지. 얘하고 웨이크하고 어웨이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after about 2 hours, the two parts of the brain change their roles.
about의 다양한 의미와 이 문장에서의 의미, 그리고 그 의미일 때 동의어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체인지와 체인지즈 중에서 이 녀석이 정답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 대어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느냐? 대어가 뭐 대신 왔느냐? 대어는 소유격인 건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each part of brain takes turn. take turn이 뭔 뜻이죠? take turn 교대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설명해야 되겠네. 다음에 얘는 왜 이꼬라진지 물어보겠죠. Until they both day에 대한 얘기. To get about 4 hours of sleep. 뭐 이건 안 틀리겠지. 테이크하고 텍스 중에서 이 녀석이 정답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스테이는 뭐야. 그 다음에 데이가 뭐 대신 왔느냐, 뭐로 바꿔 쓸수 있느냐.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way dolphins can get a total of 8 hours of sleep a day. 얘 대해서는 내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거 This way를 우리말로 서술해 주시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What is the title for the past? 보자. 오케이. 그러면 일단 한번 봤고요. 그럼 질문이 뭔 뜻인지 얘기해 줄게요. What is the best title for the passage는 알죠? 그렇죠. 주제라기보단 제목. 물론 뭐 주제랑 관련 있겠지만 가장 어울리는 타이틀, 제목은 뭐냐라는 거고요. What is the best title? 가장 어울리는 베스트 타이틀 뭐냐 for the passage. passage는 어떤 글의 덩어리를 passage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2번은 according to the passage, which is true about dolphins. according to는 알죠? according to passage니까 글에 따르면 which is true. 어느 것이 그렇죠? 사실이냐 참이냐 about dolphins. dolphins에 대한 참인 것을 골라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which one best fits in the blank는 뭐 알죠? 어느 것 하나가 best fit이 어울리다 이런 뜻이니까 가장 잘 어울리니 빈칸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뭐 고칠 거 있으면 고치시고요. 오케이, 그럼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스펜드 3단 변신은 다 아시죠?
그쵸? 아까 라이브즈라고 읽었는데 왜 라이브즈라고 읽어야 되죠? 그쵸? 여기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누가 뭐야? 더핀즈가 스펜드 하는데 무엇을 스펜드 한다? All their lives를 어디에서? SE 됐습니까? 얘가 명사니까 이 녀석 이 단어 LIVES는 뭐의 무슨 형? 명사의 복수형인 거죠.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얘는 lives라고 읽어야죠. 오케이, 그다음에 they have to go up to the water surface every few minutes to breathe 이러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they go up 하면 올라가는 거죠. they have to에 대한 얘기 뭐 선생님 물어봤겠죠. 뭐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 they have to go up. They는 go up, have to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나와있죠. Where? To the water surface. 그 다음에 every few minute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요? When보다 조금 when 속에 속하긴 한데 그렇죠.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죠. How often? 그러니까 빈도 부사인데 덩어리 짓고 있죠. They have to go up to the water surface every few minutes to breathe. To breath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요? 어떤 어? How? 아, 그렇구나. 오케이. 일단 그리고 단어 surface는 뭐예요? 표면이죠. 그렇죠? 밑 분인 건 알죠? 그렇죠. Breathe. 호흡하다. 그럼 나는 to do가 나는 how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To do 뭐 쓰면은 뭐 뭐뭐하 뭐뭐하 는 것이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뭐하기 위하여면. 뭐뭐 하기 위하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뭐 왜? 됐습니까? 왜 뭐뭐 하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뭐뭐 하기 위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뭐뭐 하기 위하는 무슨 시? 어떤 시인데 길어져서 뒤로 간 거고요. 집에 가기 위한 시간. 책을 살 돈. 어떤 돈, 책살 돈, 어떤 시간, 집에 갈 시간. 이 빨리 됐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뭐뭐, 하나 빠졌네. 뭐뭐 해서. 뭐뭐 해서. 너를 만나서 기뻐. 뭐뭐 해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는? I'm glad, 그쵸, why? 왜 기쁘다? 뭐뭐 해서 기쁘다. 이렇게는 아니죠. 뭔가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for에 대해서 이 어슬립은 아그 다음에 so if they fall asleep they will drown 하고 있죠. 일단 단어부터 점검해볼까요? 오케이 어슬립 잠들다 어슬립 drown 좋아. 어슬립의 뜻은 절대로 잠들다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얘 보여요 얘 그쵸? 그러니까 하다시가 뭐 여기에 엔드도 없이 막 연달아 막 나옵니까? 고 메이크 막 이럽니까? 뭐 어슬립의 뜻이 뭘것 같아요? 그렇죠. 잠든이요. 잠든. 잠이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하나 할게 뭐냐? 자 폴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폴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폴의 뜻이 뭐예요? 뭐 가을이란 뜻 알고 그렇죠 떨어지다라는 뜻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두 개의 문장을 불러와서 선생님이 for의 의미가 다양하다는 걸좀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뭐 독, 아 for의 선단변신 for, fell, fallen이죠. for, fell, fallen. 그럼 뭐 과거 시절에서 더 fell 뭐야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비교할 건데요. Okay, the dog fell into the hole 하고 the dog fell asleep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 아까 전에 어슬립의 뜻을 얘기해 줬어. 됐습니까? Okay, 어슬립의 뜻이 뭐라고? 잠든이죠. 그러면 얘 대신에 뭘 써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되느냐 하면 얘 대신에 뭘쓸것 같아? 시제가 과거니까. 그렇죠. 눈치 빠르네. The dog was asleep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장은 누가 뭐 한다 덩어리네. 그렇죠? 근데 the dog fell into the hole을 끊어읽기 하면 누가 뭐 했다? The dog이 fell 했다. into the hole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리고 the dog fell into the hole은 그러면 이 문장에 대해서 누가 뭐 했다? 떨어졌단 말이야. 뚝 떨어졌다. 어디로? 그 구멍 속으로. 그쵸? 그러니까 이 fall의 뜻은 뭐 하다야? 떨어지다죠. 그쵸? 근데 이 fall 뒤에는 어떤 시가 왔어? 그쵸? 그러니까 the dog fell asleep은 뭔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빠져들었다 이 말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문장의 해석은 그 개가 뭐 했다? 잠들었다. 그래서 정리하면 fall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어떤 시가 오면 얘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비동사하고 똑같은 뜻을 전달하는 거다. 어떤 상태로 빠져들다. 오케이. 근데 fall 뒤에 뭐에 대한 대답이 오면 fall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하다? 떨어지다란 뜻이다. 4를 뭐 떨어지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4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떨어지다는 안 되잖아. 어떻게 떨어지다겠지. 됐나요? Dolphins spend all their lives at sea. They have to go up to the water surface every few minutes to breathe. So if they fall asleep, they will drown. 다음 단어부터 점검해보면 Then how can they sleep and not drown?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 없죠? 아 이거 안 물어봤네. 좀 이따 물어봐야지. Then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그렇죠. 자, 덴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셔야 되겠네요. 일단 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먼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오케이. 그렇죠. 그때란 뜻도 있고, 그렇죠. 또 그렇죠. 그런 다음이란 뜻도 있고, 또 만약 그렇다면, 그럼 그때는 영어로 뭐다? At that time이다. 자, 제가 아까 전에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은 at that time인지, 그 다음에, 그런 다음은 after that이죠. after that인지, 그 다음에 만약 그렇다면 if so인지, at that time인지, after that인지, if so인지를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때인지, 그런 다음인지, 만약 그렇다면인지. At that time, after that, if so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How can they sleep and not drown? 그다음에 thankfully, thankfully는 조심. 이게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올 수 있냐? thankfully를 빼놓고 뭐 thankfully를 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5번이냐 이렇게 thankfully를 1, 2, 3, 4, 5 중에 어디 넣을래 이럽니다. thankfully의 뜻이 뭐예요? 감사하게도라는 어찌시죠?
그렇죠.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라는 말이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오케이. 왜냐하면 thankfully 뒤에 thankfully 앞에 이런 내용이 나왔고 thankfully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thankfully의 위치는 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thankfully 앞에는 이렇게 돼 있죠. 뭐 so if they fall asleep they will drown. Then how can they sleep and not drown? 해놓고 뒤에 thankfully 뒤에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Has a unique way of solving this problem. 그렇죠. 그럼 nature has a unique way of solving this problem 했으니까 nature has a unique way of solving this problem 했으니까 여기 표정은 이렇죠. 그렇죠. 이 앞에 표현은 뭐 이런 거 이런 말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잖아. 그러니까 thankfully 여기 들어가는 거죠. 누군가가 막 물에 빠져 죽었대 막 이러다가 아 자연에겐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러면서 자연은 다 방법이 있었구나 뭐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땡큐풀리의 위치는 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nature has a unique 뭐, 단어 점검. 유니크의 뜻은 뭐예요? 특별한, 독특한. solve의 뜻은 뭐예요? solve 해결하다. 네이처는 알죠? 오케이. 그러면 네이처하고 Natural하고 비교해볼까요? Nature하고 Natural하고 Natural은 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무슨 시고 어떤 시고 Nature는 무슨 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시예요? 그렇죠. 당연히 동사를 가질 수 있는 명사죠. 그러니까 자 얘는 조금 더 설명할 게 있는데 가끔씩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풀어봤던 문제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선생님도 중학생일 때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자, 이 네이처에서 가끔씩 물어보는 문제, 요 둘을 비교하면서 뭐를 물어보느냐? 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거? 위에 거. 네이처, 밑에 거? 내추럴. 네이처, 내추럴. 뭔 얘기할 것 같아요? 한번더 읽을까? Nature, natural. 뭔 얘기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있는 A가 여기서 한글로 쓸게요. 원래 뭐 발음기로 써야 되는데. 아, 발음기로 쓸까? 여기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습니까? A 발음 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있는 A는 무슨 발음 내고 있습니까? 얘는 에 발음 내고 있죠. 에 발음. 한글로 쓰면 얘는 이거예요. 얘는 이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A의 발음을 정확하게 할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 가끔씩 나왔었습니다. 오케이. 얘는 네이추럴이 아니고요. 내추럴이었고요. 얘는 내추어가 아니고요. 네이처였어. 네이처 리퍼블릭 뭐 알잖아요. 됐습니까? 그 우리 초딩들 뭐 파닉스 공부하는 애들한테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영어 단어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할 때 사진 찍어서 막 보내줘 뭐 그다음에 뭐 선생님이 뭐 이런 단어 니들 길 가다가 뭐 이런 단어나 아니면 뭐 이런 단어나 아니면 뭐 이런 단어나 만나면은 선생님한테 어 이거 선생님이 어디 숨겨놨으니까 사진 찍어갖고 카톡으로 막 보내줘 이랬더니 막 신났어 막 얘들 이게 뭐야 이거 아리따움이고 이거 다 아는 스쿨존이죠 그쵸 네, 선생님 사거리에서 발견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선생님 도로 표지판에서 발견했어요 막 이러면서 신나더라고 애들이 아 그래 니들 사냥 잘한다 막 이러면서 사냥꾼이네 막 이러면서 오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는 뭐 그거 둘중 뭐냐 그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디스 프라블럼에 대해서 아까 물어봤는데 디스 프라블럼의 뜻이 이러한 문제점인데 이걸 이러한 문제점이라고 하면 안 해줘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은 표정이 어때요?
별로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thankfully 앞에 나와 있었던 거를 우리말로 잘 해갖고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서술형 문제 뭐 어렵습니까? This problem에 대해서 서술해 주세요. 뭐 어렵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Dolphin's brain has two parts just like a humans. 자, 여러분들 오른손잡이들은 어느 뇌가 발달했대요? 좌뇌가 발달했죠, 좌뇌가. 그렇죠? 왼손잡이들은 무뇌가 발달했대죠. 여기에 목에서 신경이 이렇게 교차되기 때문에. 몰랐어요? 이런 상식이 부족한. 뭐, 옛날에는 선생님 어릴 때는 뭐, 좌뇌가 발달되면 뭐, 직관적이고, 뭐, 창의적이, 아니, 참, 우뇌가 발달되어 있어. 참, 우뇌가 발달되어 있어. 왼손잡이들은 뭐, 창의적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오른손잡이들은 분석적이고, 뭐, 이런 얘기인데, 뭐, 다 개뻥입니다, 뭐. 특별히 뭐, 다른 건, 뭐, 좀더 뇌과학자들이 더 밝혀내겠죠. 뭐, 옛날에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뭐. 왼손잡이들은 창의적이고, 뭐, 운동을 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랬고, 뭐, 오른손잡이들은 아니고, 뭐, 딴거 잘하고, 뭐, 이랬는데. 됐습니까? 아이 몰랐습니까? 좌뇌, 우뇌. 그 다음에, But unlike humans, dolphins can never completely fall asleep. fall 뒤에 어떤 시또 오고 있죠. 단어 잠깐 살펴보면요. completely. 완전히 그렇죠. 완전히. 무슨 시예요? 어찌 시죠. 어찌 완전하게. 그러면 complete의 뜻은 뭘것 같아요? 완전한 그렇죠. 일단 완전하는 뜻도 있고요. 완전한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완성하다라는 뜻도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무슨 시도 되고, 되고 하다 시 되고 형용사 부사 아 형용사 동사 되는 친구입니다. complete. 그럼 완성하다란 뜻이면 뭐하고 같은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단 말이죠. 완성. 뭐라고? 그렇죠. finish하고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while they sleep, they shut down only one part of their brain에서 뭐 while 알죠? while 뭐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shut down 꺼버리는 거죠. 오케이. turn off하고 비슷한 표현. 오케이. but unlike humans, dolphins can never completely fall asleep. while they sleep, they shut down only one part of their brain.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the other part stays awake 되어있네요. 자, 이 본문에 보면 stay awake하고 반대되는 표현이 위에서 이미 나왔어. stay awake하고 반대되는 표현이 여기 위에 어디 있어? stay awake하고 반대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fall asleep이죠. 그러면 내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될까? 이 말입니다. 자, 뭔 얘기하고 싶냐? 여러분들 stay의 뜻이 뭐로 알고 있어요? 머물다. 그렇죠. 그러면 뭐 he stayed at the hotel 하고 he stayed awake 하고 비교하겠죠. 그렇죠? 오케이. awake의 뜻은 뭐예요? 일어 깨우다. 깨우다. 그러면 awake가 깨우다면은 wake는 할 일이 없어 이제 실직이네. 웨이크는 깨다도 되고 깨우다도 되죠. 어웨이크 뜻이 뭘것 같아? 아까 fall asleep, fall asleep, awake. 그렇죠. 깨어 있는이죠. 재미요. 눈치는 참 좋아. 저 열심히 공부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센스는 있단 말이야. 그러면 위에 문장하고 밑에 문장하고 비교할 건데 He stayed at the hotel은 뭔 소리예요? 그렇죠. 머물렀다라는 뜻이고 at the hotel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치? 그렇죠. at the hotel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요? Where did he stay?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awake에 이렇게 표시하고 얘 대신에 뭐 써도 된다 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깨 있었다는 얘기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스테이도 꼭 머물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란 뜻으로 쓰일 수 있단 말이야. fall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로 빠져드는 거고 stay 뒤에 어떤 상태가 오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 됐습니까?
다음에 여러분들 어바웃의 다양한 뜻 압니까? 그럼 어바웃 알고 있는 뜻은 뭐뭐에 대하여. 그러면 about 2 hours는 2시간에 대하여인가? 뒤에 after 좋은 동안 during이다 for다 또 뭐? 지난 후에?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힌트를 주면 얘가 around하고 같은 뜻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오, 비슷해, 비슷해. 그걸 조금, 그래, 2시간 주변이야.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이제 완성. 이렇게 셋이 합치니까 완성되네. 자, about하고 around가 무슨 뜻이 될수 있다? 대략이란 뜻이 될수 있단 말이야, 대략. 정확한 게 아니고 대략 뭐뭐쯤. After about 2 hours. 뭐뭐 후에라는 말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뭐뭐 후에라는 말을 또쓸 필요는 없을 거야. After about 2 hours. 그래서 나 가르쳐줬다. About이 대략이란 뜻일 땐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기억 안 납니까? Around. 오케이. 그다음에 아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해야 되겠구나. 니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After about 2 hours, the two parts of the brain. 자, 그래서 일단 role의 뜻이 뭐예요? 응? 말다? 말다. 선생님 볼게. 말다. role K. 뭐라고? 규칙, 룰. 말로 시작한 것도 다 나온다 막. 롤은 역할이죠, 역할. 롤이 단어에 안 나왔나요? 알겠습니다.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역할이에요. 뭐 롤플레잉 게임 뭐 이런 거, 역할극 이런 걸뭐 롤플레잉 게임이랍니다. 역할극. 뭐, 여러분도 어릴 때 뭐, 네 살, 다섯 살때 많이 했잖아. 옆집 남자애들, 여자애들이랑. 니가 아빠 해. 내가 엄마 할 테니까 너 이리 와! 이러면서 막 조패고, 막 후라이팬으로 막 때리고 이런 거 하나, 안 했습니까? 왜 갑자기 승빈이 옛날 생각나는 거야? 많이 맞았겠죠. 그렇습니까? 내가 엄마하고 니가 아빠 할게. 그래갖고 막 후라이팬으로 막 후드려패. 우리 엄마 이렇게 하던데? 막 이러면서. 왜 갑자기 뭐 집에서 뭐 엄마 생각납니까? 왜 그래요? 오케이, 역할이고요. 아우 아파라. 왜? 그다음에 Each part of the brain takes turns staying awake alike until they both get about 4 hours of sleep. 에서는 일단 each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좀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take turn은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에 얘가 staying이 뭐 하는 놈이길래 뭐 하려고 stay의 형태가 아니고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until은 뭔 뜻이에요? 저누 뒤에 until 뒤에 누가 뭐뭐 한다 옵니다. 그래서 누가 뭐뭐 할 때까지야. Until 누가 뭐 한다 오면 누가 뭐뭐 할 때까지. 누가 뭐뭐 할 때는 뭐야? 왜냐고. 그렇지.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는. Because. 그렇죠. 누가 뭐뭐 할 때까지는 until. 이런 걸 보고 접속사랍니다. 누가 뭐 한다라는 말 앞에 붙어서 다짜 떼버리는 애들. Because, when, until. 오케이. 그다음에 뭐 여기에는 데이가 여러 번 나와야 데이가. 근데 그 데이가 같은 데이일 수도 있고 다른 데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지칭 찾기라면 지칭 찾기. 이 손가락질 얘가 분명히 대명사니까 뭐 대신 왔는데 뭐 대신 왔는지를 알아야지 생각해야지 전체 글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겠죠. 엉뚱한 걸막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Until they both get about 4 hours of sleep. 그래서는 뭐, both는 뭐예요? both. 둘 다란 얘기죠. 그다음에 both에 대해서는 오늘 한번 얘기를 좀 하기로 하자. 그다음에 this way가 무슨 뜻인지 내가 물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혼나.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에 뭐가 누가 뭐뭐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쭉 설명한 다음에 this way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거 아니야. 됐습니까? 에이 뭐 this way 해석 못하는 사람이나 여기에. 어? 이런 식으로지. 어떤 식으로지 쭉 그걸 서술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total, a total of를 이렇게 하는 게 근데 a total of 그렇죠. 뭐뭐 다 합쳐서 이런 뜻이죠. 다 합쳐서 a lot of는 뭐였지? 많은 어떤 시죠? 많이는 a lot이고요. 그다음에 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야 되겠고요. 설명할 것들 좀 많이 보이는데 일단 먼저 여기에 디어더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이게 여러분들 익히는데 시간이 좀 다른 것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내 블로그 어디 박혀있냐?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뭐, 우리말을 쓸 때하고 영어를 쓸 때, 영어는 어떤 규칙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익힐 수밖에 없는데, 뭐, 상황을 내가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할 거야. 첫 번째 상황. 자, 내 주머니에 공이 두개 있는데, 공이 두개 있다 그랬어. 공이 두개 있는데, 한 개는 빨간색이고, 한 개는 파란색이야. 그러면 당연히 뭐, 하나는 빨간색이고, 다른 하나는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할 때. 근데, 영어로 얘기할 때 어떤 규칙이 있어. 이런 표현을 할 때. 첫 번째 상황 이거였어. 공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빨갛다, 하나는 파랗다. 이럴 때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 주머니에 공이 너무 많아. 여러 개 있어. 주머니에 많이 있을 수 없겠고. 하여튼 뭐. 하여튼 많은데, 어디에 뭐, 어떤, 뭐, 방 안에 공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 그러니까 많이 있는데, 그 색깔은 두 가지밖에 없어. 몇 개는 빨갛고 나머지는 싹다 파래. 공두 개가 있는데 몇 개는 파랗고 몇 개는 빨갛고 나머지는 싹다 파란 상황 두 번째 상황. 됐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 상황. 방 안에 공이 있는데. 오케이? 공이 있는데 뭐 온갖 색깔이 다 있어. 뭐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이런 게 있어. 대충 봤더니 뭐 다른 색깔보다 뭐가 좀 많냐 하면은 뭐 온갖 색깔이 다 있긴 한데 빨간 색깔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파란 색깔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거는 빨간색이고요, 또 어떤 거는 파란색이고요, 나머지 얘기 안한 애들 남아 있어요라는 이런 상황. 됐습니까? 몇몇은 빨갛고 또 몇몇은 파랗습니다 얘기하고 아 다른 색깔도 너무 많아. 빨강, 파랑, 초록, 보라 있어갖고 얘들 다 얘기하기 좀 그렇고 하여튼 어떤 건 빨갛고 어떤 건 파랗더라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황. 이번에는 공이 세 개가 있어. 공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파랗고 하나는 초록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뭐 하나는 빨갛고 다른 파랗고 다른 하나는 초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공두 개. 됐습니까? 여러 갠데 두 가지 종류. 두 가지 종류. 그 다음에 아까는 뭐 엄청 여러 가지인데 엄청 여러 가지라서 다 말하긴 힘들고 그 색깔을 다 말하기는 힘들고 뭐몇 개는 어떻고요 나머지는 어떻고요 남아 있는 거 있어요 이런 느낌. 그다음에 얘는 공세 개가 있었어. 이렇게 그림으로도 표현하면 얘는 공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빨갛고 아이고 색깔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이렇고 그다음에 얘는 뭐 공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공이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는 싹다 파래. 뭐 이런 상황. 제가 그다음 얘는 색깔이 별로 없는데 내가 가진 색깔이 뭐 이렇고 뭐 하여튼 뭐
이다 다른 색깔로 보이는데 알겠습니까? 자, 최면 있습니까? 막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초록이고 막 이렇게 빨간색이 좀 이쪽에 막 있는 것 같고 여기 파란색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 있습니까? 뭐 여기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왔어. 이런 느낌. 얘기 안한 부분 남아 있어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 아까 뭐세 가지 색깔이니까 알았어. 그래. 파랗고 그 다음에 아 이거 초록 어디 갔어? 초록색이야. 됐습니까? 아, 이런 새끼들 말하는 방법이 규칙이 좀 이런 얘기할 때좀 규칙이 좀 짜증나. 자, 첫 번째 상황. 한 개는 빨갛고 하나는 파래. 그러면 이럴 때 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There are two birds. 공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때, 지민아, 눈에 초점 없다. 뭐라고 그러냐? One is red. 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제 한개 얘기했으니까 남은 거, 더공 남은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딱한 개밖에 안 남았죠. 그럴 때 뭐라고 하냐? One is red and the other is blue라고 해야 돼. The other. 그래서 one, the other 구조라 해요. One, the other 구조. 더가 붙으면 더 공은 남아있지 않다. 여기까지가 끝이다 뜻으로 더를 쓴다고 내가 얘기했어. 손톱은 집에서 관리해도 돼. 됐습니까? 두개 얘기했을 때 뭐라 한다? One, the other. One, the other.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갠데 두 가지야. 근데 다 세리진 못하겠어. 다 세리진 못하겠고, 몇 개다곤 얘기 못하겠는데, 몇몇은 파랗고, 나머지는 싹다 파래요. 라고 할때 뭐라 그러냐? Some are red. 몇 개는 파랗고요. 자, 나머지 싹다 파랗다 그랬죠. 이럴 때 뭐라 그러냐? The others are b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는 뭐다? Some, the others 구조라고 그래. 더가 붙어서 더 남은 공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 됐습니까? 더를 붙였기 때문에. 아까는 one, the other. 이번엔 some, 싹 다, the others. 그 다음, 이런 상황. 몇몇은 파랗고, 몇몇은 파란데 남은 색깔 얘기가 못한 부분 남았어. 라는 구조는 뭐냐? Some are red, others are blue라 그래. 뭐를 안 썼어? 더를 안 썼어. 남은 게 아직 얘기 안한게 남아있단 말이야. 이번 구조는 뭐? Some others 구조랍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어렵죠. 처음 만나니까. Some others 구조라 그래. 더가 안 붙으면 얘기 안한게 남아있단 뜻이야. 더가 붙으면 더 남은 공 없고 내가 싹다 설명해줬다는 뜻이 된단 말이야. 그 나머지 다이 뜻이니까 더가 붙으면 the others나 the other가 붙으면 그 나머지가 어떻다. 그 나머지들이 다 어떻다 이런 뜻이니까. 근데 더가 안 붙으면 남은 게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가 공이 있어. 그러면 자, 여기에 하나는 빨갛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는 빨개요. One is red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남은 게 있죠. 얘를 얘기할 차례인데 얘 얘기하고 나면 남은 게 하나 있죠. 그쵸? 그러면 두 번째 녀석을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 Another is blue라 그런가? Another is. 자, 더 대신 뭐가 붙었어? On이 붙었죠. One이란 뜻에. 그쵸? 그러면 얘 얘기하고 났으면 얘 얘기하고 나서 남은 공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제 뭐 쓰는 거야? D. Other is green이라고 하나. One, another, the other 구조라 해요. 알겠습니까? One, the other, some. 몇개 얘기했어. 남은 싹다 the others. 얘기 안한거 있어. Some, 더 빼고 some, others. 얘들은 이렇고요. 얘들은 이래요. 하나, 둘, 세개 차례차례 할까요? One, another, the other. 그러면 여기에 초록색 공이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가 더 있어. 그러면 one another the others라고 하면 되는 거야. 복수니까. 알겠습니까? 예. 이건 한 여섯 번 정도 얘기해 주니까 알던데. 오케이. 그래서 공두 개가 있어요. 공두 개가 있어요. There are two balls. One is red. And is blue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하나씩 차례로 있는데 이번에 공세 개가 있어요.
하나 빨갛고 one is red, another is blue, and the other is gree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빨간 거, 뭐 노란 공, 뭐 있어. 그렇죠? 그렇죠. 나머지 건데 아다 얘기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힘들고 얘들은 몇몇 순위 이렇고 나머지 이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학교에서 좋아하는 과일 투표했어. 어떤 애들이 나는 바나나가 좋아, 나는 사과가 좋아, 나는 귤이 좋아, 뭐 나는 용과가 좋아, 나는 스타프루시 좋아, 또 나는 키위 중에 골드 키위가 좋아, 다른 키위는 싫어, 막 이러고 있어. 됐습니까? 너무 너무 중구난방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온 게 사과하고 오렌지야. 됐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Some students like apples. And other students 또는 others like oranges. 여기 더가 없죠. 얘기 안한 부분이 남아있단 얘기야. 그래서 예를 보고 some others 구조로 갑니다. 오케이. 자, 공이 있는데 빨갛고 나머지 싹다 파래. There are many balls. 몇 개는 빨갛고요. Some are red. 나머지 싹다 파래요. And the others are blue. 방금 설명했는 겁니다. And the others. 됐습니까? Some the others 구조.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반에 몇몇 학생들이 그녀를 좋아하고 나머지는 안 좋아해. Some of the students in my class like her and the others don't. 그러니까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 자, 어떤 사람들은 초록색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은 파란색을 좋아해요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Some people, some like green and 이 세상 색깔이 초록색하고 파란색밖에 없나요? 그렇죠. 이 세상 색깔이 초록색 아니면 파란색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겠어? The others겠어. Others겠어. 뭘 얘기했는지 알겠어요, 지금까지? 이걸 보고 차례차례 설명하는 표현이라 합니다. 됐습니까? 네, 이런 규칙들이 있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치에 대해서 뭔 얘기하고 싶냐? 이치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케이. 이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이치만 얘기 안 하고요. 뭐도 같이 얘기하냐면은 얘도 같이 얘기해요. each하고 every하고 똑같은 문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할게. 매일매일이 뭐야? everydays야, everyday야. everyday죠. 그쵸? 그래서 내가 옛날에 뭐 해본 적 있냐. 자, every 뒤에 every book이야, every books야, every money야. every book일 것 같아, every books일 것 같아. every book이죠. 그쵸? 그러면서 이런 얘기 했어. every 뒤에는 반드시 뭐할수 있고, 뭐만 온다, 셀수 있는 단수밖에 못 온다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해.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못생겼다. 그리고 이 표현을 all people in the room.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ugly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슬슬 이제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지. 그치? 똑같은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된다? Everyone In the room, 잠깐만, 뭐를 하나 빨았고, everyone in the room is ugly. 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every 뒤에 단수 명사 오고 뭐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해야 되듯이 붙여야 된대. each도 똑같단 말이야. each의 뜻은 매번, 뭐 각각의, 뭐 이런 뜻이야. 매번이나 뭐 각각, 이런 뜻이야. 그래서 each 뒤에도 each book밖에 안 돼. 됐습니까? every하고 똑같은 문법이 됐습니까? 그리고 또 얘도 마찬가지 뭐 취급한다. 만약에 주어 자리에 오면 단수 취급해야 된다. 됐습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치 스튜던트야, 이치 스튜던츠야. 뭐 as a textbook이 교과서거든요. 그럼 each student has a textbook 하면 학생 한명한명 각자가 뭘 가지고 있다? 교과서 한 권씩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I have a sister. 됐어. 그래서 my sister and I each go to a book. So, I have a sister, my sister and I each bought a book 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책몇권산 거야? 그렇죠, 두권 샀단 말이죠. 나에게 여자 형제가 있는데 나의 여자 형제와 내가 각자 책을 한 권씩 샀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총 구입한 책의 권수는 몇 권? 두 권.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반에 뭐 학생들이 10명 있는데 각자 한 명씩 뭐 교과서 뭐아책한 권씩 샀어. 그럼 몇권산 거야? 총 10권 산 거겠죠. 됐습니까? each의 뜻이 각자 각각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뭐하고 똑같은 규칙이다? every하고 똑같이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each에 대한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both에 대한 얘기 하기로 했죠. both. 자, 보스는 보스만 설명하지 않고요, 얘랑 같이 설명해요. 이치하고 에브리 같이 설명하듯이 보스도 같이 설명하는데요. 보스하고 리더하고 리더 같이 설명합니다. 얘들을 같이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얘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얘기한 적 있지 않나? 자, 뭔가 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뭔가 두 개에 대해서. 보스의 뜻 알죠? 보스. 둘 다, 네, 둘 다란 얘기죠. 자,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는지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고요. 여긴 없죠. 그쵸? 여긴 있는데 여긴 없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부모님 몇 분이에요? 니들 of my parents is from me. 자, 일단 얘들 셋을 같이 얘기하는 이유는 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물론 뭐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으니까 단어도 다른 단어가 있겠죠. 자, 보스의 느낌은 뭐냐? 보스의 느낌은 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느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더는 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할것 같아? 미리 생각해봐. 이더는 이런 느낌 또는 이런 느낌. 오케이? 그럼 이제 리더는 뭔 느낌인지 알겠네. 리더는 어떤 느낌? 이런 느낌.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이런 느낌이라고. 자, catch the ball with your both hands 했어. 그럼 공 잡으라 그랬는데 뭐를 사용해서 잡으라 한 거지? 공을 잡으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어떻게 잡으라고 한 거야? 그렇죠. 두 손으로 잡으라고. 두 손으로. 한 손으로 잡지 말고 두손다 써야 돼.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이런 뜻이야. 그러면 똑같은 표현인데 kiss the ball with your either hand 했어. 그러면 사람 손이 몇 개니까? 왼손 오른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상관없이 뭐로 잡아라? 한 손으로 잡으란 말이죠. 오른손으로 잡아도 되고 왼손으로 잡아도 되고 한 손으로는 잡아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neither of my parents is from 구미. 이거 뭔 소릴까? 나의 부모님 몇분 계시는데 두분 계시는데 두분다 구미 출신이 아니다. 다른 도시에서 구미로 살러 오신 거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보스하고 이더하고 리더를 같이 설명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스, 이더, 리더가 많이 보스, 리더, 이더랑 같이 쓰이는 표현 같은 게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이런 단어들이 같이 쓰여. 글러브즈라든지. 그 다음에 뭐 패런츠라든지. 그 다음에 핸즈라든지. 핏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단어들하고 같이 쓰여요. 왜 이런 단어들이 얘하고 같이 쓰일까? 두 개니까, 둘이니까.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다음부터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보스에 대한 얘기 했고, 그 다음에 어에 대한 얘기. 어에 대한 얘기는 뭘할 거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어의 뜻, 어도 이제 알고 봤더니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 얘기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어의 뜻은 뭐가 있나요? 그렇죠? 원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이 예문 예를 들면 뭐 I have a sister 이런 거죠. 그렇죠? 얘 대신에 뭘쓸수 있어? 원을 쓸수 있단 말이죠. 더를 쓸수 있습니까? 어? 더는 상황이 달라졌을 때도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하거나 이거죠. 근데 어가 또 무슨 뜻도 있느냐? I brush my teeth 3 times a day 할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어는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가 있어. 됐습니까? 이런 단어나 또는 이런 단어가 있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 어는 뭐나 뭐로 바꿔 쓸수 있다. every나 per로 쓸수 있단 말이야. per, day 또는 everyday로 바꿔 쓸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얘 뜻은 뭐냐? 뭐뭐마다란 뜻이야. 뭐뭐마다. 뭐뭐마다. 매일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지금 I brush my teeth three times one day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어가 하나란 뜻만 있는지 알았더니 뭐뭐마다 이걸 한글로 설명하면 어가 하나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뭐뭐마다란 뜻도 있다. 매일마다 a day, three times a day 매일 세 번씩 하루마다 세 번씩. 이때는 원으로 바꿔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per나 또는 every로 바꿔 쓸수 있다. 오케이. 그런 것들 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더 읽어보세요. 한번더 읽고 옆에 문제 고칠 거 있으면 고쳐봅니다. 다 꺼졌으면 말해주세요. 다시 훑어봤다.
오셨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